마지막 순서는 추천과제입니다. 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네. 천천히 얘기하려고 해도 금방 지나가네, 그죠?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미상 정품이란 뭐냐면, 떡볶이를 시켰는데, 안 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떡볶이는 새 거죠. 새 요리지만, 이미 주문했던 거기 때문에 중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미상 정품입니다. 네. 안 먹고 그냥 가버린 떡볶이. 네. 안 먹고 그냥 가버린 새우튀김. 안 먹고 그냥 가버린 고구마튀김. 네. 이렇게 코너가 다양하고 아기자기하니 금방 지나가서 아쉽다고요? 그러면 코너를 다 없애고 하나로 할까? 뉴스만 1시간 동안 할까요? 뉴스만? 뉴스만 30분 할까요? Q&A만 1시간 할까요? 네. 후기만 다? 네. 그, 안 먹고 있는 건 버릴 거 있으면 포장해서 저희 협회로 보내주세요. 떡볶이, 도수 떡볶이 맛있어. 튀김도 좋아. 다 좋아. 배고파.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천과제는요. 2017년도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거네요. 그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유관기관과의 우대 지원을 통해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한 것 같게 공고합니다. 쉽게 뭐냐면, 수출 중소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제에서 가산점 받는 겁니다. 가산점. 중기청, 방사청, 중진공, 무역 등록 등 다양한 이제 사업에 우대되는 거예요. 우대.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 2년간 그래 우대가 되는 거고요. 제 멘티 기업 두 군데가 이 지원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셔 다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는 뭘까요? 2017년도 고성장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 네. 고성장 기업의 창의적 수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200개 회사 내외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 기업은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금은 최대 1억 원. 네. 지원 비율은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1년 동안 지원해주네요. 그죠?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수출 실적이 있어야지만 수출 기업으로 진정받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그 추천 과제는 수출 관련된 과제를 두 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가요? 출시적은 적은데 비용이 높다고요? 어찌요? 원래 그렇대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저희 이제 멘티기업 중에서 작년도에 30억 매출을 수출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도 한번 해볼까요? 1억 원까지 받는 거? 물어봐야겠는데 근데 워낙 바쁘셔서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해. 아 너무 바빠.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끝낼게요. 3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엄력 사냥 예산에 안 되겠네요. 그 업체는 안 되겠네요. 패스. 네, 패스. 새로운 BJ님 없어요는 빅머니님 방송에서 물어봐주세요. 제가 그거 잘 몰라요. BJ가 지원했다는 소리는 들렸는데 지원했는데 뽑힌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뽑힌 사람이 있으면 제가 봤겠죠.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지난달까지 본 것 같은데 더 이상 면접도 안 보네요. 그죠?
빅마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상가 연우표님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방송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조스푸드 홍보도 하고. 네.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칠 거예요. 네. 질문 없으세요? 잠깐 저 카톡 온 거 하나 보고. 네. 누군가가 제 블로그를 이벤트, 무슨 이벤트 할까요? 뽑아서 떡볶이 줄까? 근데요, 제 방송은 맨날 연합회님하고 당당님밖에 없는데, 이벤트에서 누구 줘요? 연합회님 들려고? 협찬 콜! 뭐, 떡볶이 협찬? 좋아요. 아, 떡볶이 쿠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쿠폰 뭐 주실 거예요? 제안 주시면 저희가 방송할 때 단체방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저기 방송 안에다가 조회수가 많은가요? 어우, 그러면 협찬 주세요. 네. 좋습니다. 협찬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는 데서 뽑아가지고 안양 비단시장에 있는 조수떡볶이 가서 떡볶이 한 1인분 먹을 수 있게 해줄까요? 이벤트보다 내가 먼저 먹고 싶네요. 네, 제가 먼저. 네. 일단은 협찬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협찬 제안을 저한테 주세요. 협찬 제안 좀 카톡으로 주세요. 네. 하여튼 협찬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협찬을 하시는 거고 이벤트 기획은 제가 할 건데 뭘 받을지 알아야지 이벤트 기획하죠. 뭘 받을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기프티콘? 아, 기프티콘. 그럼 제가 뭘 받을, 전화번호만 받으면 되나? 아니면 저한테 기프티콘을 쏴주시면 제가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신 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프티콘이, 아까 그러니까 기프티콘 카톡이겠지 뭐. 제가 볼게요. 뭐가 있나? 만원짜리, 와우, 멋지다, 멋지다. 멋진데, 멋진데? 멋지다. 조수떡볶이 있네요, 진짜. 이거 있잖아요. 둘이서 딱 세트, 1인 세트. 둘이서 딱 세트 9,500원. 1인 세트 5,000원. 셋이서 즐겁게 세트 11,500원. 조수떡볶이 1만원권. 네. 떡볶이 튀김 6,000원. 매운 떡볶이 3,000원. 네. 떡볶이 순대 6,500원. 조수떡볶이 2만원권? 2만원권 쓰세요, 그러면. 9,500원짜리? 아, 이거? 둘이서 딱 세트?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걸 해볼까요? 저희가 질문, 제가 방송 중에 퀴즈를 내고, 아니면은 방송 내용 중에서 끝나기 전에 퀴즈를 내고, 맞추시는 분에게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럼 처음부터 방송 봐야 하는 거잖아. 퀴즈를 내면 저희 정치적만 관련된 퀴즈를 낼까요? 그러면 너무 싫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퀴즈를 내는 사람들한테 뽑아서 줄까요? 아니면은 라이브 때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해주신다. 뭐 어차피 둘 다 다 나온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획할게요. 그래서 저기 다음 주 연합회님이 쏜다고 생각하고 몇 개 쓰실까? 몇 개?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몇 개? 하나? 전화데이? 전화데이? 전화데이가 전화데이트라고요? 전화데이트라고? 아, 좋지 뭐. 전화데이트 하지 뭐. 세 개 알겠습니다. 세 개 전화데이트. 네. 전화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거? 콜! 다음 방송 때는 조수떡볶이 9,500원짜리 상품권 3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훈훈하게 협찬받는 방송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즐거운 협찬 방송하겠습니다. 네. 방송 화면에다가 주소포 로고 박아드릴게요. 네. 자,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더운데 그 감기 조심하시고. 자, 방송 끝낼게요. 5, 4, 3, 2, 1, 땡.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떡볶이 먹겠네. 와,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수고했습니다.